모르면 못 도와줘요. 지혜가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사고가 났어요. 뭐 피 흘려요. 근데 거기 서 있는 막 100명이 서 있어도 의료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워 해줄 뿐, 뭐 기도를 해줄 뿐이지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소 성격 더러워요. 근데 알아요. 야, 비켜 하고 막 해서 살려냈어요. 그럼 난감하죠. 막 감정은 복받치는데 해줄 게 없는 사람과 성격은 더러운데 그냥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해줬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 보살도를 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격 더러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류를 살릴 지혜를 알고 계시는 분이 보살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 더러운데 솜씨 있는 의사한테 맡기실 거예요? 너무 인자한데 잘 모르세요, 보니까. 약간 수상해요. 의학 정보가 나랑 되게 비슷하고 막 민간요법을 알고 계시는,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럼 이게 좀 난감하지 않나요? 인성까지 좋으면 더 좋다는 거지. 포인트가 뭐라서 그래요? 의사한테 우리가 바라는 건 의학 정보를 갖고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보살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인성 좋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리고 인성하고 당연히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 기질이 아니라 진짜 인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진짜 좋다는 거는 보살은 인성 전문가다. 그럼 성격 좋다가 아니에요. 기질 좋다가 아니고 인류를 살릴 정확한 답을 알고 있고 육바라밀을 할 수 있다예요. 육바라밀을 하기 때문에 그 양반 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평소 기질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의사랑 바로 비교하기 뭐하지만 인성 전문가니까 그러면서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결국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육바라밀을 모르고 있다면 남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엄청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후회할 만한 선택을 엄청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거절 못 해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거절을 못 하다가 엄청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문제는 그 옆에 있다가 같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상사가 사람이 너무 좋아. 그 부서는 막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너무 좋아. 옆 부서 일까지 다 가져와. 돌아버리겠어. 이렇게 되면. 자, 이분은 성격이 나빠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분명히 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일 거예요. 육바라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 전문가, 양심의 전문가들은 뭘 잘 알아야 되냐? 무조건 육바라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기면 사단 난다는 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